전방을 향해 샤이니 월드 사랑한다 크게 외쳐주세요. 샤이니 월드 사랑한다! 네. 뭐 이 정도는 뭐 쉽죠. 아, 요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아, 오케이. 감 잡았어. 어, 근데 이게 제가 손이 미끄러운지 이게 아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뽑기 했으면 다 알 거예요. 이거 발로 이렇게 한번. 2024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직장인 샤월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 여러분, 2024년이 곧 시작됩니다. 주말은 정해져 있고, 빨간 날도 정해져 있고, 연차는 정해져 있고, 반차도 정해져 있지만, 샤이니와 함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겨내시죠. 이겨내, 화이팅! 자. 오, 슬립백 챌린지 해주대염.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 좀 연습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거. 이거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안 된 이유를 알았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을 맨날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운 몸이 굉장히 가라앉아요. 이 바닥에 붙어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래서 슬립백 챌린지 안 되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우스꽝스러워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찰나기 때문에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푼샷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갑니다. 시동을 걸어야 돼. 이게.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자, 갑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와. 와. 와, 절대 안 돼. 와. 맞아요. 이거 우리 멤버들도 실패했고 아무도 못했어요. 제가 이거 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 몇 개 또 뽑아보죠. 또 세 개 정도. 밑에 있는 것까지. 자, 재밌네. 재밌어. 자, 우리 애들은 진짜 안 되잖아? 아까 놀리는 것 같은데? 오, 되는데? 이게 조금 길면 돼요. 한 50m가 있으면 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구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50m 구간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월급 올려주세요, 사장님. 어? 이거 뭐야? 죄송한데 제가 그게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바지 사장이에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 더. 온라인 운동 모임 느낌으로 스트레칭 타임 하자. 근데 이게 제가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운동만 두 탕 뛰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찬물 싫어하고요. 그 냉탕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간지럼 제가 진짜 못 참아서 싫어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칭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타임을 그 이 갖자는 건 제가 싫어하는 걸 같이 하자는 거니까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오늘도 아까 필테를 하면서 근육을 많이 늘려놔서 힘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웃기네. 왜 자기, 아까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왜 자기 소원을 적어놨냐고, 사람들이. 오케이. 샤월들이랑 같이 생일 노래 부르고 소원 빌고 촛 끄는 거 함께 하고 싶어요. 오. 이따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네. 이따가 하고. 진짜 생일에도 뭐, 어떻게든 함께 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가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 더.
스트레칭 싫어하고 왜 운동 좋아해? 운동이랑 스트레칭이랑 달라요. 아, 일부러 노잼 소원 뽑은 거죠. 소원 거절당했대. 죄송합니다. 민호야, 우리 1월에 우리 장충에서 만날 거잖아. 스포 조금만 해줄 수 있어? 스포를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샤이니 곡을 제가 혼자 부릅니다. 요 정도? 괜찮지, 스포.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샤이니 노래를 내가 부를 거야. 마치 저번에, 뭐야,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네? 갑자기 오늘 세트리스트 미팅 해가지고, 같은 자리 부른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뭐야? 직접 몇 개야 하는 거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완전 해병 후임인데? 와, 아 이거는 근데 해드릴 수 있는데 아 뭐 경례를 받고 해야 약간 그 이 찐 텐션이 나오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몇 개야?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찐텐이 나올 수 있지만 약간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 그 리뷰 이벤트까지 이제 우리 그 다 맞춰봤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준비했으면 사장님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최민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요 제가 답변해드릴 시간인데요. 대신 제한 시간은 129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도 올렸죠. 저에 대해 어떤 게 궁금한지 해서 질문을 한번 제가 받아봤는데 과연 어떤 걸 더 알고 싶어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 좀 마시고 129초예요. 자, 그럼 시작! 민호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감탄하시나요? 제가 민호 사장님이랑 거울 보고 지각했어요. 아니요, 저는 감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아침도 아침이네 이렇게 하고 넘깁니다. 두 번째, 주인장님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근육, 운동, 골프 얘기 금지. 정신력입니다, 여러분.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자, 운동을 제외하고 요즘 가장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취미는 뭐 넷플릭스 보기 정도? 자, 오빠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무엇인가요? 저는 애플 뮤직을 쓰는데 애플 뮤직에서 그 R&B 힙합 그 이제 골라주는 거 요새 맨날 듣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는 콘서트 한 거, 우리 오랜만에 1위 받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하나 뭐가 있을까? 샤이니월드 만난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중 본인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은 순간은? 멋있었던 것 같은 순간? 글쎄요. 그냥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 네. 샤이니월드가 해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평생 샤이니월드 할게요. 샤월과 사전에 서로 약속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글쎄, 약속하지 않고 만난다? 어디서 만나지? 체조 경기장? 12살 연하가 민호 오빠라 불러도 되는지, 아니 민호야라고 불러도 되는지. 아니, 뭐 부르는 거는 뭐 편하게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에게 위로 주고 싶을 때 샤월 손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방법은? 위로 주고 싶을 때? 글쎄요, 저는 모든 위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모든 어떤 방법이든 다 좋아합니다. 자, 고3 입시를 치르면서 앉아만 있다 보니 근력이 다 빠져서 연필도 겨우 잡는... 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운동 루틴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을 따라 근성, 근육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 이건 말이죠. 시간 끝났나요? 아직이죠? 제가 한번 그 루틴을 한번 나중에 어떻게 영상으로 하던 보여드릴게요. 네. 끝났나요? 오, 진짜? 오, 씨. 오. 아니. 아, 좀 끊겼대요.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 이 사람이 하는 거라 거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어떤 게 끊겼을까? 얘기해 주세요. 사운드가 안 나, 세 가지를 못 들었대. 뭐가 안 들렸을까? 소리가 안 나왔다. 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콘서트 한 거, 1위 받은 거, 오랜만에 1위 받은 거, 우리 샤월 만난 거였고, 또 뭐 있을까? 행복했던 거 세 가지. 네, 그거였어요. 네. 답변으로 해준 거 말고 더 기억에 남는 거. 아, 샤이니 월드가 해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평생 샤이니 월드 할게요. 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질문들을 받아봤는데, 일단 뭐, 제한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대답만 해드렸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좀 하자면, 샤이니 월드랑 약속을 안 정하고 만났는데, 그, 어디로 가냐는 제가 체조 경기장 했잖아요. 왜냐면 체조 경기장 일단, 그, 사이즈도 크고, 많은 인원분들이 수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너무나 좋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체조 경기장이면 좀 좋겠다, 라는 생각. 이어서 거길 골라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질문 아까 이 질문 아니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오빠의 오운한 스토리를 계속 보다가 궁금해진 점이 있어요. 오빠 3대 몇이냐고. 저는 많이 못 쳐요, 여러분. 저는 3대 좀 넘게 치나?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막 그렇게 몸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못 칩니다. 그래서 300 조금 넘게 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요새 그 보는 것 중에 요새 넷플릭스도 보고 그 뭐 디즈니도 보고 애플 TV도 보고 애플 TV에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애플 TV에 좋은 영화들 많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작품 중에 하나가 더 베어. 그게 디즈니에 있는데 그거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요리하는 이런 내용인데 가족 얘기랑 이런 건데 너무 좋습니다. 애플 뮤직 R&B 힙합 노래 추천.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애플 뮤직이 저절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말해드릴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12살 연하가 민호야 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고, 대신 뭐라고 하겠죠? 너 몇 살이니? 나보다 12살이 어리구나. 그렇다면, 민호야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콘서트 전 시리얼 안 먹기 vs 마사지 안 받기. 아, 그 둘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루틴이에요, 루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메뉴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바로 스페셜 시즌 메뉴입니다. 바로 이 저의 생일 케이크입니다, 여러분. 케이크인데 또 이 케이크를 또 이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제가 자축을 하기 때문에 소원을 빌잖아요. 이 그 여러분들이 소원을 남겨주신 것처럼 제 소원을 이 종이에 한번 제가 여기 이 종이에 한번 제 소원을 남겨서 이 어디지? 여기에 걸어 두려고 하는데 아까 소원 뭐야? 아, 맞아. 아까 소원 중에 같이 그 초 불어서 불고 싶다고 케이크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아까 몰랐는데 이거 그거였네? 축구공, 마이크, 골프채, 골프공, 다라밍, 그리고 그 덤벨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네? SM스텝이? 오, 내 취향을 정확히 이렇게 해놨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초를 꽂고 이걸 꽂고 붙이고 손을 써요? 아, 일단 초를 붙이고 케이크 진짜 예쁘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초를 붙였으니까 이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민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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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빨리 이 초가 꺼지기 전에 소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좀 보였네 이게. 오씨. 안 보이게. 우!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 소원이 궁금하시죠? 제 소원은 12월 9일 샤이니 SNS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축하 인증샷을 제가 남겨. 아, 여기 넣어요? 양말? 지금 넣어요? 아, 여기. 와. 이거. 이 종이 하나 넣기에 너무 큰 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에 넣어서. 12월 9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원까지 썼고요. 자, 케이크와 함께 축하 인증샷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네이버 나우에서 했던 이제 베스트 초이스의 캡처 타임 한번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캡처 타임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생일 당일에 여러분 뭐 하시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12월 9일에 KBS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이제 무대로 인해서 해외에서 좀 무대를 할 예정이고 또 그날은 아마 하루 종일 무대여서 함께 시간 보내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제가 좀 3일 빠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한번 열어봤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팬 콘서트 멀티체이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것도 아마 올 초까 내년 초까지 촬영을 마치고 아마 오픈은 내년에 하지 않을까. 정확한 게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싱글 앨범도 나올 예정인데요. 아직 그 정확하게 며칠에 나온다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좀 저도 어느 대략 알고 있으면 좀 스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팬 콘서트로 여러분을 빨리 찾아뵙게 될 예정이고 또 연말 무대 KBS, MBC, SBS 다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오픈 저의 2023년 민호 벌스데이 카페를 진행해 봤는데요. 또 우리 단골 손님 샤월분들이 어떻게 또 함께 했는지 또 궁금하고요. 저는 너무나도 오늘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짧았지만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끝나고 저도 이제 보통 생일날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 함께 못해서 지금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족들이랑 또 맛있는 식사하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낸 좋은 추억을 또 기억하고 가족들이랑도 좋은 시간 보내고 생일날에는 뭐 무대를 하지만 일을 하지만 그날도 그래도 또 행복하게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네, 다 해드렸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저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시간 너무 짧다. 다시 한번 축하해.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돼야 돼. 영업시간이 너무 짧네요. 어머, 맛있는 저녁 먹어. 아쉽다. 이렇게 또 라이브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제 생일 스페셜 라이브 제가 한번 열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샤월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뭔가 사실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좀 행복하고 정말 가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사랑을 잘 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샤이니월드 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보다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이 지금이랑은 달랐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저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축하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 생일 제가 다 축하 못해 드리잖아요. 다가오는 생일 그리고 지났던 생일 다 모두 축하드리고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함께하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더 재밌고 좋은 시간도 많이 있고 또 온라인도 이렇게 또 만나도 또 좋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한번 또 이런 자리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렸고요. 빨리 우리 좋은 시간 만들어 봐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